언제 공부할 거야 이제? 어? 언제 하려고? 응? 네. 연습이다. 역하면서 더 재밌어. 뭐디아나 바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뭐였죠? 역함과 반대. 거꾸로 돌리는 건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였으면 거꾸로 돌리는 게 역함수였다고 보죠. 오케이? 될까? 근데 첫 번째는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요? 오케이. 역함수를 가지는 건 어떤 아이들이라고 했어? 누구만 가능했어? 1대1대1. 1대1 대응 함수만 아니었어. 1대1 대응 함수가 뭐였죠? 1대1 대응 함수가 뭐였어? 여기 안 쓰였거든. 너도 있거든. 1대1 대응은? 어떤 놈들? 뭐가 의미야? 모르겠어. 아, 진짜. 첫 번째. 서로 다른 값을 넣으면 서로 다른 값이 나와야 돼. 같은 어떤 놈들이 같은 값으로 가면 안 된대.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그리고 게다가 어떤 놈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니까 어딨어? 대출에 열심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봐. F가 1,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야. 1은 2로 갔고 2는 1로 갔고 3은 2로 갔대. 그럼 거꾸로 돌릴 거야. 그럼 4는 1은 2로 가요.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데 4가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래서 역함수가 없어. 4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가 문제야? 치역과 공역이 달라서였다고. 오케이? 한 번 더. 이번은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은 2로 갔는데 4도 3으로 갔대. 그럼 거꾸로 돌리면 1은 1로 갔어. 잘 갔어. 2는 3으로 갔어. 근데 3은 2로도 가고 4로도 가더라. 하나가 두 군데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문제였어? 3이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그러지. 맞지? 이거인데 얘면 서로 다른 값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위배됐다는 거죠. 그치? 1대1이라는 것에 위배됐다는 거지. 오케이? 될까?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함수만 뭐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오케이? 1대1 대응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럼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이라고 부르면 하는 함수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말이 뭐야? 1대1 대응함수인 것은 이란 말과 같은 말이야. 오케이? 될까? 그러면 이제 이 1대1 대응을 찾는 얘기 같은 경우 할 거라고. 첫 번째는 이거 다 선생님 중간고사 정했다. 응. 이게 아까 막 핸드폰 하고 막 친구한테 연락할 때 막 초롱초롱 하더니 봐봐. 첫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X의 범위가 나와. 그리고 Y의 범위도 나와. 오케이? 돼? 그리고 y는 뭐 mx 플러스 n 1차 함수로 나와. 오케이?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이거 우리 어떻게 됐죠? 직사각형이 됐다. x는 a일 때 B일 때, Y가 C일 때, D일 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대각선이라고 말했어. 그래야 모두 다 한 번씩 만나는 거니까. 그치? 직사각형이 대각선입니다. 기억나요? 네. 두 번째. 이거는 뭐 x가 k보다 커나 같을 때 오케이? 뭐 ax 더하기 b였고 x가 k보다 작을 때 cx 플러스 d래. 오케이? 얘가 1대1 대응일 때. 오케이?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범위에 따라 나뉘었어. 그럼 첫 번째는 여기다 k 넣은 거랑 여기다 k 넣은 게 같아야 돼. ak 더하기 b와 뭐 a, b, c, d는 숫자로 나오겠지. 아니면 일부만 그치 주관 ck 더하기 d가 같아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얘가 기울기 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야 돼. 즉 A 곱하기 C가 양수여야 돼 라고 했었었죠.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잘린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싶대. 오케이? 원래 fx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였으면 감소하다 증가하기 때문에 y값이 두 번 만나는 점이 생긴다고 그러지. 원래는 1차 함수가 아니까 저거 뭐냐 1대1 대응이 아닌데 오케이? 근데 x가 p보다 커 놨고 정 여기 y가
치역이 Y는 Q보다 큰 어떻게 얘가 1대1 대응식 오케이? 그러면 생각은 뭐냐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P거든 대칭축이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P가 이 왼쪽에 있으면 P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감소가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두 번 만나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P보다 P가 크거나 같아야 돼 두 번째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었어 됐니? 그럼 P보다 크거나 같은 값 크거나 같은 값들 을 집어넣었을 때 치역이 얘가 돼야 되니까 이게 Q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즉 두 번째는 FP는 뭐다? Q다라는 것까지 해서 두 개 연립할 거라 됐다? 되겠니? 그렇게 이제 세 종류의 문제가 여기서도 똑같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을 구하시오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1대1 대응인 것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말하면 빨리 1대1 대응 함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니? 두 번째 자, 그래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역함수의 성질은 가볍게 정리할게요 역함수가 가진 성질은 첫 번째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라서 가볍게 쓸게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일까? F이다 다시 한번 역으로 하면 두 번째 F 도트 G의 인버스는 오케이? 아니 순서를 바꾸고 역을 붙여요 혹시 화이트 있니? 있어? 몰랐네 필통 있었어 나 이 필통 처음 봐 저 필통을 갖고 다녔어? 지도트 F의 인버스 오케이 자리 바꾸고 역 주는 거 한번 F도트 지도트 H의 인버스는 H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오케이 될까? 되겠니? 세 번째는 이거예요 F 도트 F 인버스나 F 인버스 도트 F나 그냥 Y는 X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를 갖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합성과 역함수를 동시에 물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건 묻는다는 거지. F 도트 G 인버스 도트 F의 인버스 도트 G. 뭐 X는 뭐 이렇게 물어. 될까? 그러면 여기가 자리 바꾸고 오케이. 영역을 줄 건데 F 인버스고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다시 그냥 G죠 이렇게 걸린 거 될까? 그럼 얘가 지금 뭐가 F랑 F 인버스랑 했으니까 그냥 X잖아 그럼 X는 사라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G도트 GX를 묻는구나 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이제는 좀 작전을 바꿨어 힘없는 척을 하고 있어 기운 없는 척을 하고 있어
안 속을 거야. 너도 지금 이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잠깐 휴식. 아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픈데요? 아프라고 그러지 임마. 진짜 보고 있었어요. 아, 너 멍 때리고 있었잖아. 여기만 봤을 뿐. 인버서블 그거 보고 있었어요. 인버서블이라는 건 없어. 인버스야. 인버스. 마이너스 이거 보고 있었는데. 저 억울하네요. 나 뭐 할 거야. 자, 세 번째. 뭔 얘기냐면. 자, 이제 역함수 문제를 풀 건데. 이 생각에. 이 생각이 진짜 중요해. 웬만하면 역함수를 구하기 싫다.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 오케이. 즉, 구하지 않아도 되면, 구하지 않을 수 있다면, 구하지 말자라는 생각. 오케이. 봐. 자, 안 구해도 좋아, 되면. 첫 번째. 엑스에서 와이로의 함수가 이게 f였으면 거꾸로 돌리는 게 f 인버스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생각은 f 인버스 결이 세모라고 얘기를 한다면 빨리 이 정보를 고치자. 뭘로? F 세모가 별이다라고 고치라. 우리는 얘가 아니라 요걸 이용해 먹을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럼 좀 더 나와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봐봐. FX와 F 인버스 X가 모두 뭘 지났네? A, B를 지났네. 난 나왔어. 그럼 첫 번째 FA가 B야. 이건 맞잖아. 그리고 F 인버스 A도 B야. 그치? 맞니? 근데 이게 싫다는 거야. 이걸 빨리 뭘로 돌려? FB는 A로 돌리잖아. 그러니까 빨리 뭐만? F에 관한 정보로만 승부를 볼 거라는 거지. 에프에 관한 정보로 바꾸자는 게 생각이. 알겠니? 됐어요? 이러고 나서 뭔가 하라는 얘기. 알겠니?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역함수 그래프가 가지는 성질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어. 오케이? 그 성질이 뭐냐면 F와 F 인버스는 Y는 X 대칭이거든. 대칭성을 이용하고. 오케이? 이게 지금 Y가 다시 X가 된 거지. X랑 Y가 역할이 바뀐 거라고. 그치? X랑 Y랑 자리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와인의 그룹이 있어? 뭐야? 그까? F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오케이? 에프 인버스는 이렇게 있는 거죠. 될까? 됐니? 그럼 첫 번째는 여기 잘 봐.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래. 오케이. 그러면 FX랑 F 인버스 X랑 같다를 원래 써야 되잖아. 근데 그러려면 F 인버스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구하기 싫다고. 인버스 구하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봐봐.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점이지. 근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점이지. 까만색이 교점이기도 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틀어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풀어야 되는 건 뭐야? fx는 x의 해를 구할 거라는 거야. 6을 구할 거야. 그렇잖아. fx랑 y는 x니까. fx는 x. x는 구할 거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해를 뭐 구했다 쳐봐. 뭐 알파, 뭐 베타라고 구했다 칠게. 만약 여기가 알파, 베타였다면 두 번째 또 이어서 묻는 건 이거. f와 f 인버스 교점 사이의 거리가 물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를 묻는 거죠. 그죠? 근데 요 길이가 몇입니까? 요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죠? 그럼 1대 1대 루트의 경우는 이 직각이니까. 그죠?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보죠. 됐어? 세 번째. F와 F 인버스 사이의 넓이도 물어요. 오케이? 될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요 넓이나 똑같지 않아? 그죠? 그럼 나는 이 넓이를 구할 거야. 먼저 이 넓이 F와 Y는 X 사이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래서 그걸 몇 배 하면 돼? 두 배 하면 돼. 그럼 F를, F 인버스를 안 구하는 거죠. 그치? 근데 지난 시간에도 알려주면 팁을 알려줬어. 신발끈 공식이라고. 세 점에 좌표가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기억나? 뭐였죠? 여기 A 있고 여기 B 있고 여기 C 있는데 여기 X1, Y1, X2, Y2, X3, Y3가 있어. 그때의 넓이는 어떻게 보겠어? 공식? 순간 생각한 게 그 애기들 이제 어린 애기들 밖에 이제 데리고 나가서 막 외식을 하려고. 근데 애기가 막 좀 이따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막 신나하다가 이게 잘라 그러잖아. 근데 얘가 집에 가서 자야 되거든. 엄마 입장에서. 그렇잖아. 지금 자면은 집에 가서 또 금방 깬 다음에 지랄할 거란 말이야. 약간 그 느낌이야. 너 지금 애 깨우려고 내가 지금 이 느낌이라고 너 지금. 자, 공식 뭐였죠? 공식 뭐였냐? 에이, 지금. 예. 삼각형 넓이요? 응. 삼각형 넓이 어떻게 보였죠? 밑변 곱하기 높이. 말고 좌표가 주어질 때. 세 좌표가 주어지면. 말을 안 들게요. 아 진짜. 오케이. 합사. 너는 대답 안 해? 뭐라? 아 외워야 돼, 얘들아. 2분의 1 아. 하고 쓸 거야. A, B, C, A, X 플러스 B. 좌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써.
근데 처음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는 거. 처음 쓴 것만 다시 한번 써줘. 이렇게 내 쌍을 써주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 오케이? 그걸 다 더해. 오케이? 됐어? 한 번 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 각 얘 한 것들을 다 더해. 이렇게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하는 거. 될까요? 알겠니? 이게 신발끈 문제. 마지막. 지난번에 설명한 거 그대로 다시 하고 네 번째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 구하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는 원래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잡아봐. 엑스에서 와이로의 함수가 이게 F였으면 이게 인버스잖아. 맞지?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었지. 근데 거꾸로 이제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먼저 F의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할 거야. 오케이? 근데 왜? 이게 F 인버스의 치역이 될 거고 요게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될 거거든. 이것부터 설정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리고 나서 X와 Y를 자리 바꿔 고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x 제곱이야. 근데 x가 1보다 커 나왔대. 2보다 커 나왔다라고 하자. 됐어? 그러면 봐봐. y는 x 제곱 이렇게 있잖아. 맞지? 2 넣으면 지금 몇이야? 4지. 얘 y 값은 몇이? 4보다 커 나왔던 거네. 2보다 커 나왔던 거지. 그럼 봐봐. X랑 Y랑 자리 바꿔. X는 Y 제곱이지. 맞죠? 자리 바꿨으니까. 그러면 봐. 다시. 그럼 Y는 루트 X야. 그죠? 제곱한 게 X였으면. 그리고 나서 X는 이제 이게 정의역 4가 되는 거야. 치역은 y는 2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야. 자리 바꾸고 정리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진영 숙제 다 했어? 좀 아는 거라서 좀 풀어봤어요. 아까 떨린 이제 잘했죠. 다 안 했네. 하나만 했네. 진짜. 쌤. 저 그래도 노력한. 예.